자, 다들 엔트리 뽑힌 거 축하해. 우리 네 명이나 소체 나갈 건데 표정이 왜 이래? 쌤, 결국 혜강이랑 인솔이만 남았잖아요. 그 왜? 아, 둘중한 명만 올라가서? 에휴, 그래도 승부는 승부잖아. 그렇긴 한데 보통 이럴 땐 서로 안 붙고 한 명이 양보하거든요. 아, 뭔 소리야? 그럼 걘 도전도 못 해보는 거잖아. 아, 안 돼, 안 돼.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고 멋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꼭 그렇게 마지막까지 붙고 나면요, 그 둘은 항상 사이가 틀어져 버려요. 아니라고는 하는데 괜히 어색해지거든요. 양쪽 다 충격이 크니까. 쌤이 인석이성한테 얘기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갖고요. 아니면 저희가 인솔이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 같은데요. 니들 마음 충분히 알았고 이해해. 근데 쌤 대답은 노야. 인솔이가 먼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난 말릴 거야. 쌤 마음도 이해해줄 수 있지? 네. 저할 겁니다. 이 경기 최선을 다해서 이길 겁니다. 텅텅이 약점도 노릴 거고요. 지저분하게 불고 늘어질 거예요. 이게 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순 없거든요.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 약점 물고 늘어져야 해볼까 말까인데 안 그래? 재수탱이? 이 악물고 해야 될 거다. 29, 매치 포인트. 파이널 세트 해남 소중 A 윤혜강 승. 선발전도 끝났는데 그 게임만 보내시죠. 인석이 성도 그래, 오랜만에 자고 가. 게임도 하고. 아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로 학원 가봐야 돼. 아빠가 데리러 왔어. 야, 정인솔! 오늘은 학원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 어? 말했잖아, 나 공부해야 돼. 아빠도 데리러 왔고. 아들! 아빠 빨리 출발해. 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 혜강이 쌤이 정인솔 부른 거 같은데. 설마 재수탱이 아니고야? 그렇죠. 혜강이 쌤이. 에이, 아니요. 아니지.
아웃! 나도 이기고 싶었다고. 나도 손자 뜨고 싶어. 오늘이 마지막인 거 싫단 말이야. 아빠가 얘기해주면 안 돼? 교장쌤한테. 아니, 옆에 말해서 나 뛰게 해주면 안 돼? 아빠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 나도 애들이랑 같이 소체 뛰고 싶단 말이야. 제발. 근데 인솔이성은 괜찮을란가? 같이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인 살짝 넘어갔잖아. 인솔이 걔 라인 아웃은 잘 안 나는데. 자, 오! 예스! 니들 믿으니까 돌려주는 거야. 게임한다고 정신 팔리는 거 아니지? 그러고 싶은데 우리한텐 목표가 있잖아. 소체 우승.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그것을 폰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잘 안 당기요. 그래. 쌤이 괜한 걱정을 했다. 그새 많이 자랐네, 니들. 뭔 개소리야, 씨. 제수탱이, 이쪽이라고, 빨리, 빨리. 아, 도대체 네가 붙어야지. 니들 뭐 하는 거야? 안 해. 진짜. 아, 나 폰도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느려 빠진 니들 때문에 졌잖아. 얘들아, 용태는 어디 갔냐? 애들이랑 빨래방. 거기는 건조까지 한 방이잖아. 이제 가자. 여정 응원도 해야 될게. 걘 그만하고. 쟤 왜 저러냐? 걘 그걸 몰라서 웃냐. 감독쌤도 안 계시고 아까 들었는데 세윤이 결승전 못 올 수도 있대서. 그럼 한솔이 혼자 버텨야 되니까. 일찍 끝내서 올 수 있댔는데? 비행기 놓쳤나 봐. 눈치챘겠지만 윤담이가 한솔이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도 걱정인 게 내일 준결승 부산인데 걔네들 꼼수만 생각하면 진짜. 지진이 지즈. 빨리 끝나도 안 하는데 새치기를 해요? 야, 어차피 너네 탈락 아니야? 인턴 쩌리들이. 뭐? 어? 야, 왜 그래, 니들. 너네 뭐냐? 우리 애들이 먼저 왔잖아. 맞지, 니들? 아, 알았으니까 다 돌리고 뺄게요. 그래, 서로 사고치지 말고 여기까지만. 아, 됐고. 왜야, 지금? 말 안 들리냐? 지금 빼라고. 대답해, 새끼들아. 네. 용태는 언니 와야. 응원가 함께. 먼저 갈게. 가보자. 저기, 인솔이성. 윤담이성은 뭔 일 있던가요? 아, 잘하면 세윤이가 결승 못 뛸 수도 있어서. 우찬이성은요? 오늘도 그렇고 우찬이가 계속 엔트리에 못 들었잖아. 결승 가도 못 뛸 수도 있으니까. 에이, 우찬이성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닌디. 맞다니까. 사실 나도 시합 못 뛰는 거 진짜 짜증나고 싫거든. 가자. 성일 누나 뒤졌단 게. 그 영화도 그러고 못 찍어야. 우리도 우승하면 되지. 우승? 니들 뭐 헌증 있냐? 아, 따고 이 새끼 나 아직 정신 못 차겠냐. 선배 불러올까? 어? 선배는 뭐 니들만 있냐? 이 새끼들이냐? 아까 빨래? 아, 아까 오해가 쪼까 있었는디요. 그 다 풀었단께요. 아, 그리고 그 지들도 야구 흡우 좋아한단께요. 어째? 저 타이거즈 어린이회원 출신인디요. 아, 저 그것도 할 줄 안단께요. 동열이도 가고
존범이도 없고. 야, 조용히 해. 아, 이래서 배드민턴 수치에서 빼야 한다니까. 야, 콩알, 일단 좀 맞자. 니들은 또 뭐냐? 우리? 콩알 선배. 너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문제 일으켜 봐야 좋은 거 없인 게 그냥 가야. 뒤지기 싫으면. 니들은 또 뭐 하냐? 세 명 더 와서 뭐 어쩔 건데. 촉수로 해보겠다고? 까불지 마. 아씨. 뭐야? 네가 주장이냐? 그 너희들이 먼저 실수한 건 알지? 빨래 세치기에 배드민턴 무시했잖아. 뭔 실수? 민턴 쩔이잖아. 인기 없는 건 니들도 인정 아님? 야, 내일 시합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 서로 손해잖아. 오~ 어떡하냐? 우린 예선 탈락해서 내일 가는데 잃을 게 없다고. 그게 싸워도 된단 말은 아닐 텐데. 도대체 네가 뭔데 이 새끼야. 탁 보니까 후보 쩌리 주제. 야, 내일 시합이란다. 마음 편하게 기껌패 만들어줘. 찍냐? 야, 텅텅이, 저 사고 치지 마. 그냥 여기서 끝내. 붙어도 못 이긴단 게요. 20명도 넘잖이요. 아, 이 새끼는 또 뭐? 오랜만이다, 김성훈. 너 이거 안 놔? 주장 뭔데 저래? 야, 닥쳐. 쟤 누군지 모르겠냐? 설마 정석중 윤혜가? 윤혜가?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용케 주장은 됐네. 닥쳐라. 예전에 나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함부로 해도 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니들 공 치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 새끼야. 누가 뭘 했냐? 근데 흰새끼가 뭐냐? 후보 쩌린 또 뭐고? 재수탱이한테, 아니 인솔이한테 왜 그딴 식으로 말해? 너는 나한테 맨날 삼진당하고 질질 짜더니 넌 뭐 후보 아니었냐? 인솔이 얘가 공부 전남 1등의 또 학생회장이야.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놈 아니라고. 빨래도 니네들이 잘못했다며. 네. 여기까지.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한 거 있어? 있냐고. 그럼 꺼져. 안 꺼져? 주장, 그냥 가자. 쟤 원래 좀 또라이잖아. 어차피 우리 잃을 거 없어. 따라와, 윤혜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니들 지금 너무 영화 속 악당 같은 거? 맞아. 영화 속 악당은 꼭 이런 제안을 하더라. 우리랑 한판 붙고 시합 포기하던지, 아니면 기어. 대신 인증은 필수. 악당의 제안에
주인공은 어떻게 하게 이렇게. 텅텅이 왜 안 오지? 올 때 됐는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같은데. 아, 왔다. 괜찮냐? 어. 아. 아니, 살아있었구만. 아, 야. 나야. 난 윤회강이야. 그쪽도 구정은 못 지나갔을 것인지. 텅텅이 너 괜찮은 거 맞지? 어디 다친 거 아니지? 아, 왜 오바야, 제스팅이. 난 보시다시피 걔 나한테 한 방 맞고 응급실에. 안 싸웠네. 근데 너 왜 전화는 안 받고? 어? 아, 전화했었어? 나 전화 온 지 몰랐음. 짜란. 야, 너 폰 바꿔야겠더라. 필름도 안 뜨는 거다. 돌았냐? 천하의 윤회광이 왜? 별거 있냐? 신상 폰보다 자존심보다 내일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진짜 빡시게 했고 꼭 우승할 거거든. 그래, 가라 윤회가. 폰은 주고. 아. 만나서 좋았어. 됐고, 해강이성 무사기한 기념 게임 한 판 콜? 콜! 아, 너네끼리 해. 아, 그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응? 아, 뭐 절대 폰 잃어버리거나 뺏겨서 그런 거 아니다. 여자애들은? 아, 영자쌤이랑 읍내에서 회식한다는데? 곧 올 때 됐어야. 세계대회는 잘 다녀왔어? 뭐... 또 우승했지 뭐냐? 야, 근데 넌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냐? 아니, 난 연락하고 싶었는데 너 괜히 신경 쓸까 봐, 그래서. 뭐야, 왜 예능을 다큐로 봤냐? 우승한 것도 멋진데 그냥 너 안 다쳐서 그래서 너무 다행이야. 고생했어, 한세윤.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뭐 먹고 싶은 거나. 뭐 별거 있냐? 내일 과자나 사 먹을래. 달달한 거. 소리 진짜 네가 다 치웠단께. 나 알았다고 그만해. 그거 뭐 있었어? 그건 엄청나게. 그 우승한께 기분이 어찌냐? 대박 쩔지? 너는 내일 준결승인데 어때? 잘 모르겠어요. 감독쌤 안 계셔갖고 조금 걱정이란게. 이제 내가 너 응원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 밤엔 쌀쌀하네. 가자. 가자. 소리다. 나 먼저 갈게.
아우 진짜 한세윤 때문에 뭐냐 도대체 이게. 야 스탄님 아니냐 스탄님. 야 스탄님은 개뿔. 솔직히 걔 뭣도 아니잖아. 싸가지도 없는 주제에.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윤혜가? 말 조심해. 세윤이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애 아니야. 야, 뭐야? 어? 한세윤 걔가 도대체 뭔데? 내가 좋아하는 애. 내가 지켜주고 싶은 애. 됐냐? 너 입 조심해. 대답해 이 새끼야. 알았어. 오늘 무슨 날이냐? 걔 좋아한다는 애가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어떤 새끼야! 아, 뭐야 막차? 어차피 네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내 얘기를 해. 세윤이 쉽지 말고 새끼야. 아, 사고 치면 절대 안 돼. 알지? 너만 손해야. 우승보다 한세윤 걔가 더 중요해? 아니잖아 새끼야. 아니, 나한텐 세윤이가 더 중요해.